작년 7월 12일에 이하영 증인과 김영태 변호사 간의 서울구치소에서 대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해서 대화 앞부분은 발췌해서 이미 보도를 했고요.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죠. 이하영 증인의 신빙성 검증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한 다음에 뒷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이하영 증인이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와 자신이 연관된 추가 범죄를 폭로할까 봐 걱정하고 떨면서 변호사와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핵심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하영 증인이 먼저 걱정을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휘발성이 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내용을 물어보는 김영태 변호사에게 걱정을 하면서 그거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추가 폭로하겠다는 다른 내용도 걱정합니다.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용을 통해서 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 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내용을 변호인과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광장이라는 조직에 김성태 회장이 불법 자금을 댔다는 내용이죠. 그러자 이하영 증인은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과정을 좀 알아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이런 말도 합니다. 한번 틀어보시죠. 틀면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말씀이 크고. 그게 뭐예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변호사 되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대법관 어쩌고? 네, 그것도 있고 1심 재판도 있고.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무죄 나올 때. 로비했다? 네, 그리고 변호사 민재라도 있고. 로비 네.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되나? 네, 네.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용을 통해서. 이 지사 쪽이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정치자금법 아니면 저희가 냈다. 그런 주장을 하고 또 뭐 저한테도 또 따로 또 뭐 뇌물로 또 더 줬다. 행보를 줬다. 언론에 이미 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내가 들어보니 이 재판과 똑같이 한도 끝도 없이 논란만 벌어질 그런 터트려도 이미 터트리지 말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미 다 나왔어. 변호인 대남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죠. 로비를 했다. 근데 그게 변호사님 대남하고 좀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좀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저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그게 이제 그럼 최악으로 내가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팩트가 있었을까? 이제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어. 응? 그 다음에 그럼 변호사에서 대납하면 뭔 죄인가? 아니 그거 말고 또 법원 로비. 법원에 판사한테 로비했어. 그러면 이거는 변호인에게 은밀히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는 내용이고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하영 증인이 직접 써서 낸 비망록 같은데 보니까 메모에도 이런 내용들이 유사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저는 검찰에서 즉시 이 부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하영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본인과 김영태 변호사 간 대화하고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뭐지 제가 아니 맞습니까 제가, 아닙니까? 그거부터 대답하세요. 제 목소리 맞습니다. 네? 맞아요. 본인 목소리 맞죠? 맞아요. 예. 네. 이게 누가 보더라도 거짓 폭로로 보기 어려워요. 김성태 회장이 만약에 이걸 생으로 지원해서 거짓 폭로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이 많은 장면이 창출되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광장 조직에
돈이 관계 없다면 이게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걱정이 돼서 변호인이랑 상의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주진우 의원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저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모르고 저는 구속돼서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제 변호사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법정에 냈대요. 법정에 냈는데 법원에 냈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줬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참 아니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님도 잠깐 조용해 주세요.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피고인 측이 법원에 증거로 낸 거를 그러면 이제 제 추론은 검찰에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법원에 자료를 냈으니까 그게 공유될 거 아니에요? 검찰에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그런 행태를 규탄하고 있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 의원님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그러니까 저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위원회에 대해서 국민의 의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좀 들어보자고요. 들어보자고요. 얘기하세요. 네, 얘기하세요. 저 상황은 제가 그 김형태 변호사님하고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막 제가 그 회유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김성태 씨가 상당히 많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한다. 진짜 두려워하잖아요. 참. 주진우 의원님. 제가 지금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자꾸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말라고. 자, 발언하세요. 그래서 김성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검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날조해서 예를 들면은 뭐 그 대북 선거 같은 것도 우리를 위해서 대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한다고 제가 아까 위원장님 쭉 적시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기서 저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김성태의 황당한 거짓말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을 때 자기가 법원에 노비를 했다는 거예요. 법원에 노비를 했고 자기가 대법원 판사들한테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진짜 이런 것들을 믿나 검찰이. 뭐가 두려우세요? 아니,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님은 발언 시간 끝났어요.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하지 말라고요. 자, 계속하세요. 발언하세요. 그래서 자, 다들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어차피 마이크가 켜져 있지 않으면 국민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화영 증인의 발언만 들리니까요. 변호사님,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발언하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지금 제가 왜 검찰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딜을 했는가의 정황을 쭉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딴 거 보면은 김성태가 그렇게 얘기하고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들이 다 그런 정황이 나오고 다 공개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모두 다 허구입니다. 허위 진술이고 제가 예를 들면 그렇게 아니 말하는데 좀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주진우 의원은 발언 시간이 끝났고요. 위원장이 지금 추가로 발언을 허가한 거예요. 송석준 의원님 지금 반말하는 거예요? 아 지금 막 지금 저 우리 변호인께서 이 녹취록을 갖고 오셨네요. 법원에 제출한 걸 제출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그럼 다 같이 검토해 보시죠. 자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 네. 발언도 네.
가져오세요. 행정실 직원들. 네. 복사해서 다 돌리세요. 갖고 오세요. 일부만 짜집기 해서 풀어주면 뭐가 짜집기 아니에요? 이건 순위 전달이 아니잖아요. 일부만 짜집기예요. 내용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역공당한 거 같아요. 저거 짜집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제가 자 네,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저도 몰랐던 녹취록이고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변호사님들한테 처음 듣는데 제가 들어보기에는 변호사 우리 변호사분들이 이 휴일이 있어가지고 법원에 증거를 냈다는데 그게 어떻게 벌써 주진희 의원님 손에 가 있죠? 나 저는 뭐 자 이화영 증인도 이제 발언하지 마시고요. 자 다른 의원님들 발언권 드리지 않았고요. 자 국민의힘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 자 민주당 의원님들이요 잠깐 조용히 해주시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발언하고 싶은 거 다 지금 다 하세요. 하세요. 계속 하세요. 네. 아니 계속 하시라고 지금 발언권 안 드렸는데 계속 하니까 계속 하시라고. 자 발언하세요. 자 계속하세요. 예, 네, 계속하세요. 계속 하시고 싶잖아요. 계속 떠드세요. 변호사가 제출한 겁니다. 제가 제출한 거예요. 자 김수홍 간사님 얘기하지 마시고 국민의힘이 지금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지금 떠드는 거 제가 한번 어디까지 떠드는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발언하세요.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저희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안 들린대요 마이크에서. 한번이 우선 국회 선배님이시니까 저희가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지 않으셔도요. 오히려 공정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모양새는 더 보기 좋아요. 이거 저 섞이는 되는 거죠? 자, 더 이상 얘기하실 분 없습니까? 아니, 좀 이따 지금 마이크 없는 상태 더 떠드시라고. 떠든다는 말은 국어 표준 말이에요. 국어 사전 찾아보세요. 자. 계속 예 해보세요. 할 때까지 해보세요. 자 계속 해보세요. 마이크 드리지 않습니다. 마이크 안 둔 상태에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해보시라고요. 없습니까? 해보세요 그러니까.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들리게 하고 우리는 목소리가 떠들어서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게 하고 지금 뭐 장난하는 겁니까? 예? 정청래 위원장님. 자 계속 더 계속 얘기하실 분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까? 앞으로 발언권 드리지 않으면 지금처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없습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이렇게 여당원들 다 모욕하고 국민들은 지켜보시는데 지금 진행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마이크 혼자 콘서트 장도 아니고 그렇지 이렇게 할 게 뭐가 있어요? 마이크 혼자 하면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아니 그런 거 하잖아요 뭐예요? 아니 충분하게 떠드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떠드는 겁니다. 지금 발언하시는 게 아니라. 기준으로 그렇게 말을 한번 해도 됩니까? 자. 반성도 마세요. 우리 잠깐